자, 용인시 야구협회가 추진하는 용인시 독립야구단 1차 트라이아웃을 이제 37명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37명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이번에 졸업 예정자이신 우리 천윤호 선수 투구할 때 한 140km 이상의 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좀 선발이 됐고요. 포항제철 고등학교 이제 졸업 예정 이지태 선수 일단 투수 쪽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140km 이상 강한 공을 또 보여주면서 이지태 선수를 또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수 쪽에서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티오미로즈에서 올해 이제 방출이 된 김상현 선수 수비에서나 타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굳이 선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일단 선수들을 선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많은 인원을 저희가 뽑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또 2차 트라이아웃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차 트라이아웃 날짜는 11월 13일에 진행이 됩니다. 낮 12시부터 모현 레스피아 야구장에서 저희가 2차 트라이아웃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선발 규정은 비슷해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선수들을 무분별하게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에게만 모든 훈련 비용을 다 이제 내지 않고 훈련을 진행해드리고 그리고 스카우팅 리포트나 그리고 혼이라는 그룹 그 스포츠 에이전트 그룹이죠. 스포츠 에이전트 그룹과 저희가 이제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카우팅 리포트 자료를 이제 해외 또는 이제 국내 프로야구 이제 스카우터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아무튼 선수들에게 정말 최선의 운동 환경과 정말 좋은 여건을 저희가 완벽하게 갖추고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선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1차 트라이아웃도 저희가 이제 예상적으로 한 20명 정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예상보다 많은 37분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물론 다 열심히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선발을 했던 인원은 굉장히 좀 소수만 인원을 현재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TO는 15명이죠. 저희가 이제 회비를 받지 않는 인원은 15명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TO가 찰 때까지 트라이아웃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지원서를 다운받으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독립야구단 창단 트라이아웃을 우리 많은 선수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용인시 독립야구단 화이팅! 화이팅!